맨 마지막 아, 신이었는데 울으라고 하는데 전 너무 졸리고 정신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우니까 이제 스태프도 다 지치고 하니까 빨리 울으라고 이 씨. 그렇게 하신 거예요. 네. 아, 그 말, 그 말투가 있어요. 저한테 그러니까 저 울리시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, 일부러. 네. 그래가지고 막 엄청 울었던. 아니 그 뒷얘기 빼면 어떡해요. 아니 정말. 아니 근데 정말 울린 거예요? 아, 울어야 되는데 못 울 것 같다. 그래서 기다려라. 내가 울리겠다. 해갖고 딱 대표로 와가지고 지나가라고 있길래 빨리 울으라고. 막 이렇게 한 거예요. 진짜. 무섭게. 무섭게. 야, 안 울어? 울어. 막 이랬더니.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. 안 울 거예요. 아, 오히려 권진아 씨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울었어. 네, 어떻게 안 울었어. 그랬냐고. 어,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지나를 이렇게 딱 끌고 갔어요. 조용히 끌고 가지고 안아줬어요. 딱 안아주면서 계속 그냥 때린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귀에다 대면서 뭐라 했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. 왜요? 울어. 아니 힘들지. 왜 그렇게 가수가 되려고 했어? 라고 귀에다 딱 했더니 갑자기 딱 뜨거워지더라고. 그래서 딱 밀고서 그 촬영팀한테 찍어 찍어 찍어. 아 뭐야? 아 정말. 수고하셨습니다. 다 수고했다. 진행 수고했다. 진아가 저를 갑자기 딱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지? 네가 뭐라고? 잘 울리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술이 취해야 하는 장면인데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 때문에 이렇게 와 계신데 오히려 제가 정신을 막 차리려고 해서 카메라에 취한 모습이 안 담기니까 계속 먹게 돼요. 근데 그때도 제가 원래 한 병도 못 마시는데 네 병을 정도 마시고 세상에. 근데 그때도 같은 감독이었어요. 그 감독님이. 제가 안 올 것 같은데 거의 우리 팀이네 거의. 내가 한번 해볼게. 근데 승환이를 이제 이번에 벽에다가 벽에다가 이제 밀었어요. 승환이를 이제 막 안아주면서 너, 너무 취한 거예요. 그래서 귀에다 대고 힘들지? 왜 가수가 되겠어? 갑자기 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눈물이 다 왔다 이제 쏟아져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. 벽에다가 딱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혀야 되는 우연신이었어요. 아, 그때 매니저 하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넘어지는 줄 알고 자꾸 일으켜 세우고 있어. 안 나가, 씨. 얘는 계속 대표님, 이러시면 안 되는데. 이렇게. 대표님, 이러시 자꾸 이렇게 앉혀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안아준 다음에 이제 감독들한테.